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원석 기증에 따른 감사패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증자 이정동님께 감사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정동님께서는 앞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원주시 단계동 이정동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소장해 오시던 정원석을 원주시에 기증하여 아름다운 원주시 청사 경관 조성에 기여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8월 9일 원주시장 원강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축사발도 함께 된다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념사진.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이제 그 실례. 가막산 아시죠? 네, 예, 가막산 지금 시간대로 다 모여주세요. 가막산 정상에 있는 그 돌인데 네. 이제 깻묵을 좀 닮았다 해서 깻묵석이라고 들 거 아니에요? 깻묵? 예, 아. 예, 저 우리 저 깨 볶을 때 그 하는 깻묵 그 깻묵석을 닮았다고 해서 깻묵석이라고 그러죠. 깻묵을 닮았다. 구멍이 나가지고 이 관통이 되면은 소망을 이룬다 해가지고 관통석을 수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아. 예. 아 그러네. 예예. 예. 요거는 이제 그 아니 잘 이게 뭐 같은 이티요. 뭐? 예, 이티라 그러기도 하고 아까 저기 어떤 분이 그 대만에 가면은 야류 공원에 가면은 그 여왕 바위. 예, 바위 그거 좀 비슷하게. 여왕 바위. 예. 근데 이제 아 그 여왕 이렇게 그거 하는 예. 옆에서 과장님 하고께서도 그러시고 이제 팀장님께서도 이 돌 이름을 하나 적으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안정하기로 했어요. 그냥 보시는 분이 뭐로 본다 그러면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이름 좀 이거는 이제 치악산에서 나온 겁니다. 저한테 온 거는 오기는 한 40년 정도 되고요. 치악산 건이 나왔는데 이게 기상이 쫙 뻗어가지고 그래서 좋았어요. 요거는 그 거북바위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같은 돌인데 석질이 위에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석질이 돌질이 틀린다. 이 색깔도 완전 다르네. 예. 요. 예. 이렇게. 예. 예. 그 제 손자가 여기 걸쳐 앉아가지고 놀던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남한강도인데 이 남한강도는 많은 변화를 주고 아마 이 중에서는 돌이 제일 그 무겁습니다. 돌이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 요거 두 점이 다 남한강도. 그 요거 이제 주름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이게 전부 이게 물질이 예. 이렇게 만들어. 이게 수천만 년 동안 물이 이렇게 계곡을 만드는 거죠. 그럼 네. 이런 물, 거는 저기 저 그랜드 캐년 정도 가야 그 물의 힘이 굉장히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요거는 이제 아 이게 새똥을 쌌구만. 요거 이제 영을 겁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뭘 닮았다 하는 이제 형상을 생각하지만 보시는 분들도 나는 저 저는 뭐 항상 부산 기증을 원치고 그 저 평창에 가면 그 수석공원 예. 있잖아요. 저 예전에 그 평창 나가 있을 때 거기를 보면은 저는 이제 안목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안목 있는 사람들은 돌을 딱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 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느끼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정선이나 이런 그 강변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평창도 그렇고 이런 수석 좋은 돌을 이제 구하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저 잘 안 나오죠. 나는 이제 소품석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원석은 지금 관출 안 됩니다. 자연보호법에 걸려서 이런 게 더 이상 나오죠. 그래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저 시장님을 저희 그 40년 넘은 수석회의 고문님으로 한번 모실까. 여기 가을에 전시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시회에 네. 출품을 또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하세요. 예, 예.